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 이게 이제 짧게 말하면 꿈담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2017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학교 공간 개선을 하고 싶은데 이제 저한테 20개 학교를 먼저 할 텐데 꿈담 그 총괄 건축가를 맡아달라고 의뢰가 왔었어요. 그래서 서울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기획은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학년 교실들, 1, 2학년 교실들 대상으로 이제 20개 학교를 먼저 한다. 총괄 건축가의 메인 역할은 20명의 건축가를 이제 모아서 일을 착수하는 게 메인이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게 공공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첫 해에는 어쨌든 설계비가 제약이 있잖아요. 수의계약은 2천만 원이란 제약이 있고 실제로 일은 한 5달에서 6달 정도를 현장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서 사실 비용적으로 보면은 그걸 흔쾌히 하겠다는 건축가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름아름. 그러니까 비용이 작아도 비용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해주실 만한 그런 분들을 이제 1대1로 다 전화드려서 컨택을 해서 20분을 모았는데 사실은 그때 제 기억에 한 분도 거절하신 분이 없었어요. 가급적 집이나 사무소하고 학교가 가까운 데를 매칭을 시켜드리자. 그래서 이제 그 집 주석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가까운 데 학교로 매칭을 시켜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에 3월 25일 날 첫 회의를 했는데 그때 20개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 학교 행정실장님, 거기 교육 그 지원청의 담당 주무관,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 본청 분들하고 건축가들하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인원이 모였겠죠. 한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한 교실에 그때 이제 교실당 예산이 5천만 원이었거든요. 한 교실에 5천만 원이랑 큰 돈을 들여서 도대체 뭘 한단 말이냐. 그래서 막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 공사 끝난 다음에 제가 또 20개 학교를 다 다녔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말씀도 나누고 선생님들도 사용성에 대해서 어떠신지 얘기 나눴는데 그때 되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확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공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알았다. 제가 사실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보 초등학교를 가본 게 저희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한 40년 가까운 갭이 있었는데 그때 학교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정말 변한 게 없구나. 수업의 형식도 비슷하고. 근데 실제 수업들은 저학년 수업은 뭐 바닥에 가구 다 치워놓고 애들이 바닥에서 뒹굴고 뭐 몸으로 표현하고 막 이런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거 보고 그래도 교육의 내용은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그걸 담는 공간의 형식이 바뀌질 않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학교 공간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건축가로서 약간의 책임, 뭐 그리고 조금 죄책감 같은 거 좀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소위 말하는 그 사회 인재를 공급해야 되는 교육 쪽에서는 이런 고민을 안 할까? 새로운 시대에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할까? 이런 의구심을 제가 갖게 됐었어요. 꿈담 교실은 사실 기존의 교실의 그 틀을 바꾸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계들은 있었지만 이제 그래도 그 안에서 사실 첫 해 20개 정도의 사례가 나온 셈이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그 사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의무감을 가지고 이제 회사 일에 약간 지장이 될 정도로 그 모든 요청이 오면은 거절을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전국 단위로 다녔었어요. 2018년부터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교실 공간 혁신 사업들을 시작했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비용을 예산을 대기 시작했죠. 2017년에 20개 학교, 2018년에 제 기억으로는 뭐 43개 아니면 44개 정도 그렇게 했었고 이제 2019년에는 97개 학교를 하고 제가 이제 2019년까지 3년간을 이제 총괄 역할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사이에 다른 분들도 또 많이 좋은 건축가분들이 풀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는 이제 총괄 역할은 안 하고 그냥 제가 그냥 한 학교 정도씩 1년에 하나나 두 개 정도 학교씩을 이제 담당해서 디자인은 계속 교실 혁신 사업은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아마 촉발이 돼서 사회적으로 교육 공간에 대한 관심들이 좀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 정권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는 타이틀로 2020년부터 이제 기획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게 5개년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18조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 5년 동안 이제 기존에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들을 이제 미래 학교의 모습으로 새롭게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좋은 심사위원 풀을 구성해서 좋은 안을 뽑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큰 변화는
그 담당하는 교육 공무원들이 바뀌신 것 같아요. 사실 일이라는 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처음에 시스템이 뭔가 일은 탑다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바텀업 방식으로 바뀌는 그 정도 단계까지 이르러야지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지역에 있는 교육청의 심사도 가끔 다니는데 보면 거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열정과 그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그 관점들이 정말 많이 좋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주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점이 이렇게 바뀌니까 네, 굉장히 또 좋은 안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선순환으로 이제 네,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미래 학교라는 걸 얘기할 때 학교라는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과연 학교라는 곳이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요새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뭐 인터넷으로도 배우고 뭐 지역적인 어떤 시간적인 차이들이 다 없어진 상황인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학교라는 공간의 의미는 같은 또래의 집단을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모아놓은 거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의미라는 거예요. 본질이고 구성원들끼리 막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학교의 본질. 그래서 학교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본질을 어떻게 가장 잘 살려주는가. 지금은 보면 학교 공간이라는 게 그냥 가면 쭉 일자 복도가 있고 그 모인 애들을 다 나눠놓는 거예요. 클래스별로. 친구들이 자유롭게 많이 모이고 거기서 뭔가 자기네들끼리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주변의 마을이나 도시 쪽으로 확산이 돼서 마을이나 도시가 학교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수업을 꼭 학교 안에서만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한 반에 가면은 2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선생님 한두 분 정도가 충분히 인솔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도 가고 박물관에도 가고 뭐 공원에도 갈 수 있고 뭐 양로원이나 보육원 같은 데도 갈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이 순환되고 있는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 걸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라나는 거죠. 부모가 옆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서포트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지 그거를 사실 키운단 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잘 자라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어른들이. 꿈담 첫 해에 제가 되게 좀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20개 학교를 교육청에다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지역이 좀 낙후된 지역에 있는 학교를 먼저 선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무슨 대치동에 있는 학교라고 좋지 않아요. 비슷해요. 학교의 상황은.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은 부모들이 열심히 좋은 데 다 데리고 다니고 일상에서도 굉장히 그 좋은 공간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했던 많은 학교들이 이제 우리나라 도시라는 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굉장히 계층화와 계급화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 그런 낙후된 동네에 사는 친구들은 거의 뭐 반지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는 애들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블라인드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게 빛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닌데 애들이 반지하에 많이 살아서 그런지 그 빛을 되게 눈부셔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지역 사는 가정은 대부분이 맞벌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혼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때 교육청에서 목표로 삼았던 게 학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한 좋은 공간이 학교가 됐으면 좋겠고 학교가 이 아이들한테 프라이드를 주고 내가 이런 학교 다닌다는 게 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여기서 많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런 역할을 공공에서 해줘야 된다 해서 저는 그때 그래 공공의 역할이 이런 거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보편복지이고 그런 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거 그게 세금 걷어서 나라가 할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아이들이 갈 공간에 대해서는 그런 공간이 뭐 학교 안에 다양한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학교, 저의 꿈 중에 하나는 진짜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학교를 한번 설계해보고 싶은 거. 네. 네, 그렇습니다. 미래 학교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게 무슨 사람이나 공간이 다 바뀌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엔 되게 미약한 힘이고요. 어쨌든지 국가의 큰 100년지 대계인데 그걸 세우기 위해서 정책적인 철학과 그런 걸 가지고
시스템들을 결정해 나가는 일이 또 엄청 중요하긴 하죠.